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요. 3년 전, 2016년도에 자취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. 아직도 믿을 수가 없이 생생히 기억나요. 경기도 송탄 지산동 뭐뭐뭐 빌. 거기까지 이름까지 말했는데 좀 말하기 좀 그렇고 뭐뭐뭐 빌. 이 사연자는 회사 취직하고 나서 방을 얻으려고 요리저리 알아보러 다녔지. 그러다가 그 조금 외진 곳에 그 빌라촌이 있어. 빌라촌이 이렇게 줄지하고 쭉 있는 곳인데, 신축에다가 인테리어도 이뻐부러 완전히 깔쌈해부러. 또 여자잖아. 여자가 사는 곳이라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캡스가 여기서 뭐냐? 보안 업체 한 달에 얼마 주고 하는 그 보안 업체 사설 경비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바로 계약을 했어. 이것이 내가 살 집이요. 여기가 내 둥지요. 하고 이제 계약을 했지.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살고 나서 알았던 건데 거기가 좀 단점이 있어. 낮에도 불을 안 켜면은 햇빛도 안 들어왔고 방이 어두워. 처음에 그냥 외관상 이쁘고 되게 보안 시스템도 있고 인테리어도 잘돼 있으니까 아 여기다 하고 했는데 햇빛도 안 들어오고 살고 나서 이제 알았던 거지. 그렇게 하다가 며칠 있다가 회사 동생이랑 같이 살게 됐어. 거점 이렇게 일하신 분들이 보면은 자취하신 분들이 뭐 친구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 뭐 방세 좀 이렇게 좀 반반 이렇게 하고 좀 부담이 없잖아. 어째? 좀 부담이 덜어졌잖아.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 후에 빌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엘리베이터 문이 그냥 자동으로 쭉 하고 열려. 아무도 없는데 처음에는 뭐야 이거. 근데 그 다음날도 1층을 딱 왔는데 또쭉 하고 열려. 자동으로 본인이 누르도 안 했는데. 근데 참 희한한 게꼭 밤에만 그래. 퇴근하고 나와서. 출근할 때는 안 그래. 출근할 때는 안 그러거든. 근데 꼭 퇴근하고 나서 올 때는 항상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. 그리고 사연자도 처음에는 아 이게 혹시 뭐 원래 엘리베이터가 요즘 것이 혹시 뭐 이렇게 사람이 앞에 있고 그러면은 그 혹시 뭐 센서가 뭐 작동돼서 쫙 열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. 근데 또 이상하게 출근할 때는 문이 안 열려. 뭐야 이거? 사연자는 굳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도 돼. 그 건물 2층에서 살았어. 그냥 계단을 이용했거든. 매번 문이 열리다가 어느 날부터는 또 퇴근 시간에 들어왔는데 문이 안 열려. 그 다음날도 또 그래. 어떨 땐또 열리고 어떨 땐또안 열리고. 와 뭐지? 다음에 혹시 문이 열렸을 때 내가 한번 타볼까? 호기심이 생기지 사람이. 어느 날 퇴근해가지고 왔어. 문이 쫙 열리네. 아 한번 타보자. 2층 딱 누르고 문이 2층에 다시 문이 쫙. 그런데 아무 일은 나진 않았어. 그런 일이 종종 생겼었고 문이 그냥 이유 없이. 근데 사연자가 하는 말은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. 지금 이 엘리베이터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. 회사 동생이랑 둘이 TV를 이렇게 왔다 이렇게 TV를 뭔 TV를 본지는 모르지. 야동을 봤는가 아니면 뭘 봤는가 좀 모르겠는데 둘다 보니까 퇴근 후에 집에 있는 거 본게 뭔 소린가 아니면 남친이 없는 건잘 모르겠어. 그것까지는 내가 물어보지는 않지. 그냥 둘이 이제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 뒤 갑자기 이렇게 찬바람이 어디서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오구나. 아니 뭐문 열어놔버렸냐? 이렇게 하고 쑥 둘러본 게 현관문이 열려있는 거예요. 그 문도
일반 문도 아니고 도어락 문이요. 도어락 문은 닫히게 되면은 자동으로 닫혀지잖아. 문을 안 닫혔으면 킨자부터 이 찬바람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. 그래갖고 그냥 문을 닫혔어. 아, 별 생각 없이 그냥 닫혔어. 그래갖고 이따 한 며칠이 좀 지났는데 동생은 회사 야간일 때문에 사연자 혼자 그날 거기 있었었어.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옆으로도 이게 보이잖아. 정면을 보고 있어도 TV를 보고 있다가 현관문 앞에 보면 센서 등이 다 있잖아 이게. 근데 그 불이 바닥 켜지네. 어? 차단하고 동시에 문이 또 열려 있는 거야 거기가. 분명히 문을 앞전에 그런 일도 있고 항상 문 단속을 더 잘 하고 있는 그 제보자인데 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. 도어락 문이. 그리고 센서 등 불이 탁 켜져 있는 거예요. 켜진 거예요. 탁. 아 이게 뭐지 하고 그때부터 그걸 보고 나서 너무 소름이 빡. 그리고 어디선가 사람 발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문이 도어락 문이 열리게 되면은 띠디디디 뭐 하면서 뭐 그런 멜로디가 들리잖아. 근데 그런 비밀번호 뭐 이렇게 누른 그 멜로디 소리도 아무것도 안 났어. 안 난 상태에서 문이 열리고 그 센서 등 불이 딱 켜지고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고 얼마나 무섭겠어. 혼자서 집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도어락 문 밖에 쑥 이렇게 내다봤지. 아무도 없어. 다시 문 닫히고 TV 그냥 딱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. 침대에 그냥 들어갔지. 침대에 들어갔고 이렇게 딱 이불 덮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선가 제보자 귀에다 대놓고 자? 하면서 여자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. 놀래가지고 와 벌떡 일어났지. 안 눌렀어? 방에서 나와가지고 거실로 툭 가는데 거실하고 당연히 좀 이 현관 그 센서 등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. 거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면 그 센서 등이 켜지진 않아. 거짓 앞에 갔을 때 그 신발장 있는 데 가야지만 켜져. 왜냐 좀 떨어져 있을 때 켜지면 맨날 켜져버리지 맞잖아. 거실로 무서워가지고 그 방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방에서 나와서 거실로 딱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센서 등이 불이 팍 켜지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딱 켜질 때 잠깐 비치는 거 알지? 무슨 말인지 알잖아. 이게 쉽게 말하면 싹 이렇게 보이는 거 알지? 이렇게 잠깐 보인 거예요.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다게 잠깐 보여가지고 잠깐 보였는데 눈, 코, 입 정확히 봤고 하지만 근데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다게 5초 정도 보였고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. 그거를 봐버렸는데 잠이 오겠어? 아침까지 날 꼬박 새버렸지. 동생 오기만 기다렸지. 무사하게 이제 동생이 오고 나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해줬고 동생이랑 이제 같이 자려고 무사하게 동생이랑 같은 게 이제 또 누워 있었지. 이제 자려고 금방 이제 잠이 들었네. 무서워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그러다 꿈에서 또 이상한 꿈을 꿔.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사연자 집 문을 자꾸 열어서 사연자 문 그 현관문을 딱 열고 다시 그 계단으로 해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가. 여기에서 문을 자꾸 열고 위층 계단으로 올라가길래 이 말 뜻은 그 지금 현재 이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반복적으로 자꾸 문을 열었다가 다시 또 계단으로 올라가고 또 문을 열었다가 또 반복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사연자가 꿈에서 아야 너 자꾸 이렇게 문 열고 그러면 너 경찰에 신고한다 그렇게 말하고 새벽인데 자꾸 사연자 집으로 돌멩이를 자꾸 유리창으로 톡톡톡 던지는 거예요. 동생이 먼저 깼어. 창문을 열고 아니 누구냐 자꾸 돌멩이를 자꾸 던지냐 하고 뭐라고 했는데 아 저 경찰인데요.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윗집에 일이 있어서 일이 생겨서 신고받고 왔는데 현관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? 해가지고 경찰한테 현관문을 열어줬어. 그 후로 신기하게도 뭐 문이 열리는 일은 없었다고 해.
그렇게 지내면서 그 대박이었던, 이거보다 더 대박이었던 일이 있디야. 어느 날 새벽 한 3시쯤 넘어서 갑자기 건물 전체에 불이 나버렸어. 대피하라는 소리, 소화기 소리, 삐용삐용 소리, 계속 이렇게 삐용삐용 꿈에서 불이 났단 말이야. 눈을 떴는데 진짜 현실로도 그 사이렌 소리가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소리가 나는 거야. 놀라고 막 나갔지. 나갔는데 빌라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나왔어. 그 소방차도 왔고 꿈에서 불이 났었고잉. 근데 현실에서도 그 소화기 삐용삐용 소리가 나가지고 빌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연자랑 이렇게 다 나왔단 말이야. 그런데 불은 나지는 않았어. 그 집에 자꾸 이런저런 뭐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 기간을 다안 채우고 그냥 이사하고 나와버렸어. 추후에 알고 보니까 빌라촌 그 근방이 무당집들이 줄지어 있었던 곳이었대요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사연자분이 좀 이거는 좀 오해를 한것 같아. 어떤 것이 오해냐? 일반 이렇게 무속인들이 모시고 있는 신은 타인한테 해를 끼치진 않아요. 무슨 말인지 알지? 주로 그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, 아, 저기, 와, 좀 무섭다. 이런 생각도 하잖아. 맞지? 바로 우리 집 옆집이 무당이 살아. 무서워. 막 자꾸 막 방울 소리도 들리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. 하지만 본인이나 다른 타인한테 해를 끼치진 않아요. 절대.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사연자분이 살고 있던 집이 귀신의 장난, 다른 귀신의 장난으로 됐을라는 거는 모르겠지만, 뭐 무당집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뭐 본인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오해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풀었으면 좋겠네. 자,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